선바이겠습니다. 한 번씩 다 불러봐도 돼요? 네. 네. 선바이. 사랑도 이별도 오늘은 잠시 미뤄보자. 근데 제 목소리 조금만 더 선명하게 듣고 싶은데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너 목소리 참 예쁘고 귀여워. 주머니에 감춘 내 거보다 훨씬 너는 말도 없이 자꾸 오늘은 제가 팬들한테 안경을 쓰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경을 오늘 쓰기로 했거든요. 지금 안경을 쓸 거고 오늘은 그 책 중에 그 정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또 궁금해 해주신 덕분에 오늘 또 서점 영업이 또 성황리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조금 멜로디도 있을 예정이고요. 그 멜로디 낭독회도 좀 있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그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회도 있을 예정입니다. 제가 활동하면서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오늘 또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. 애독자 분들 덕분에 제가 또 작가라는 또 이름도 달아보고 네,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긱시크라고들 하더라고요.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좀 똑바르게 돼 있나요? 왜 자꾸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지? 1부와 2부가 조금 이야기는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거기에 담기는 멜로디들은 조금씩 달라질 예정인데요. 아마도 정은지라는 책은 그대로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재미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으로 작가라고 불려보는 정은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할테고요. 오늘 함께 읽을 책이 아니 제가 지금 네. 왜 웃었냐면 네, 네. 저 오늘 안경 끼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진짜네? 안경 챙겨온 사람. 왜? 어떻게 알았어요? 책방 드레스 코드를 좀 갖고 싶다 하셔가지고 안경을 끼고 오자. 얼굴에 테이핑을 해도 좋고 뭘 망원경이든 뭐든 다 끼고 와라. 눈에 낄 수 있는 거 다 해와라.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안경을 진짜 많이 끼고 와가지고 다 저기 외계인 안경 있고 여기 네. 레옹 안경 진짜 안경 많이 쓰고 오셨다. 우리 다 같이 긱시크 느낌 포즈 예스. 참여율이 일단 너무 좋아. 그쵸. 네. 발끝도 나도 모르게 힘들어가는 거 뭔지 알지?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만큼 우리 팬분들도 뭐 에이핑크 노래든 정은지 노래든 노래 들으시면서 힘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꿈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 그건 뭐예요? 인삼인가요? 신봤다. 나 이런 머리 한 거 처음 볼 거야, 우리 팬들. 지금 머리에 리본이 달라진 거잖아. 좋아요? 그러니까요. 또 팬들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저는 너무 편했어요. 최근에 노래 부른 것 중에 제일 편하게 부른 것 같아요. 사실 긴장은 진짜 많이 했는데 긴장하는 거랑 또 그거랑 또 다르니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처음 같지? 여러분 정말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정은지 작가님 나와주세요! 바람이 부는 그 노래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
맞아지는 날은 없는 걸까? 왜냐면 원래는 우리가 저 진짜 칼각이거든요. 짠짠짠 보낼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팬미팅을 마쳐보려고 합니다. 오늘 서정도 성공적인 오픈 시기였겠죠? 네! 어? 왜요? 안 좋아요. 안 돼요. 사장님이 나가라 그랬어요. 하나 둘 셋! 첫 솔로 팬미팅 은지의 책방 정말 1, 2부 다 성공리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다 팬분들이 너무 다정하게 그냥 다 하나하나 막 웃으면서 다 오고오고 하시면서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그냥 그 이쁨에 기대서 했던 무대들인 것 같고요. 부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운이 좀 남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했고요. 저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